웨더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주 가까이에서 전투기를 본 적이 1996년도에 서울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봤습니다. 에어쇼에 전시된 전투기가 대부분 참 깨끗한 상태였는데 그건 우리나라 공군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미 공군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거나 하는 아니면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에서 그 에어쇼 현장에 온 전투기들을 보면 진짜 꼬질꼬질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모형 만들고 웨더링을 할 때는 특히 미군기를 할 때는 상당히 꼬질꼬질한 느낌이 많이 들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특히나 엔진이 있는 하부가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니세 면봉이랑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꼬질꼬질하게 웨더링을 해봤습니다. 좀 빨리 털고 싶어서 그냥 한 종류만 가지고 그게 색깔이 이제 한 다양하게 한 여섯 종류 되니까 그 종류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좀 헤비하게 웨더링을 넣었고요. 상면도 이제 패널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약간 이렇게 때가 묻었다는 식으로 웨더링을 표현했습니다.